앞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섭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전국에서 함께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며 태양보다
Oh,
열망의 내게
온전히 주님 알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각기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전국의 화해 모임으로 이렇게 저렇게 최광식 목사님 오셨네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면서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물결 선교회 전국 화요 집회 거점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매주 화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화요 집회 2시에 합니다. 성빈교회 동부산 지역, 성빈교회 서부산 지역 한비전교회, 충남 아산 등대교회 한사랑 예전교회 대전 청주 지역, 그다음에 충주 순복음교회의 충주 강원 지역 모이고요. 대구 지역은 대구 포도나무교회, 포항 지역 열방비전교회, 서울 경기 지역 포도나무교회, 전북 지역 전주 회복교회, 그리고 광주 전남은 예양교회에서 모입니다. 영원함 컨퍼런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원한 컨퍼런스의 원근 각지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또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뉘에브 스쿨 예배 학교 중고등부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자로 더욱 세워지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줄고 있고, 또그 저출산 문제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은혜가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그 뉘에브스쿨 예배 학교에 참여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샘물길 전교회 동계 NWWC가 이번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고등부고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비대면은 대학 청년부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아동부, 각기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 참조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 헌금 대면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온라인 등록으로는 7만 원이고, 대면 이제 현장 등록은 7만 5천 원입니다. 아동부는 만원더 비싸고요. 대학 청년부 비대면 2만 원입니다. 섬기며 기도 사역자는 3만 5천 원입니다. 집회 관련 문의, 선교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선교회에서 학군단 신우회 간사님들 모집합니다. 학군단 신우회 경기대와 수원대 청년 선교 본부에서 본부의 곽가람 간사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아시아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현장 소장 한 명, 그다음에 토목 초기 부지 정지 작업 할수 있는 포크레인 작업할 수 있는 한 명과 파송 선교사 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물결 그러니까 필리핀 아시아 선교센터 우리 새물결 선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그 선교센터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설계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일꾼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리카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 TF팀에서 분야별로 도와주실 분들 거기 여러 팀들 모집합니다. 참조하시고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로코, 리비아 등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들 도울 분들 모집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아동급식 센터 거기 정기 후원도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새물결 선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귀한 일꾼들 모집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일꾼이 필요한데 보시고 참조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 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화요집회 헌금으로 동참하실 분 여기 계좌 나가는데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의 일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유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리더십 유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물결 선교회 리더십 지금 여주봉 목사님도 베트남에 이번 주에 가신 것 같고요. 거기 대외 사역 때문에 네 저도 뭐 지금 뭐 계속 집회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파김치된 느낌입니다. 사실 오늘 화요 모임에도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이번 주에는 꼭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계획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어제도 수원에 그 예수교 대한감리에 거기 재직 세미나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아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 피곤하고 좀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은혜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오후 시간에도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1월 15일부터 저는 영국에 또 가서 10일 동안 거기 영국에 세 군데서 집회 마지막 얘는 웨일즈 지역의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 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되고 그러면서 더 새물결 선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선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전환되는 것도 되어져야 되겠고요. 사실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적인 토대 위에,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결국 갈수 있거든요. 선교적 교회로. 성경 이야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갈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형태 풍토에서 이러한 영역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물결 선교회가 그런 영역에서도 할 일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최근에 더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 과거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이렇게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집회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더 패턴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저기 집회 가면 되게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 더 이렇게 회복되고 될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져야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선교적 교회가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한 목사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2009년부터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역도 감당하고 또 강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주에 어느 교회 왔다가 거의 탈진해가지고 불가능한 것 같다고,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예,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를 원했는데 선교적 교회로 되는 게 어렵다는. 왜 어려워요? 자기 중심이 안 깨지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지고 전부를 걸고 갈수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물결 선교회를 일찍이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주셨던 그런 메시지나 그런 영역들이 더 이제야말로 더 어쩌면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더 이렇게 나타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도 저는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역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선교회적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 무엇보다 앞선 이들이 진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진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예민함을 가지고 쫓아가는 이런 일이 되어질 때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조정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은혜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한번 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저희가 겸비함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한다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이 시간 같이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새물결 선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회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리더십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모두가 겸비함으로 주님 잘 따라가고 주님의 행하심을 담아내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길을 저희에게 더 보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이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희가 겸비함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빛을, 주의 임재를 저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영광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남김없이 나타내 주시고, 주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회를 세우시고 일찍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이제 주님 행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 저희가 그 일을 잘 담아내고 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거룩한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셨사온즉 모든 교회들이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이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또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따라 담대함으로 달려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음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탁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물결 선교의 리더십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심을 잘 담아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공급하신 주의 자원과 주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주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신앙의 본질에 서서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따르고, 그래서 온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되어지는 예배 학교 가운데도 그리고 NWWC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하나님 열방을 담는 믿음의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온전히 이루시며 각 지역에서 여러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각 서서 모인 곳곳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실 제가 설교 뭐 해야 되나 되게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다른
영역, 그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어떤 영역을 좀 다루려고 생각했었었는데, 그 영역 중에 일터 사역과 관련된 영역을 다루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 거기 마음을 안 주셔서, 이렇게 최근에 제가 그 집회 나가면 이렇게 좀 나누는 영역들, 이런 부분을 좀, 되게 첫 시간에 나누는 영역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신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이런 부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 또 나눠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을 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신 것 같다 싶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다가 네, 이만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만하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참 많이 놓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다 이제 모태신앙이란 말 제가 여러 번 해서 다 아시겠지만, 근데 모태신앙으로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된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혹은 제 삶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의 삶이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뭐 신앙생활의 특별한 변화도, 삶의 전환도, 이렇게 기쁨도 있지만, 이렇게 그 안에 진정한 변화와 또 만족과 참된 소망과 이런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몇 가지를 하고 하면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부르는,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생생한 교제 안에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올바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택한다. 신명기 30장 한번 보시죠. 우리 많이 찾았던 구절 있지만 한번 보죠. 15절, 16절, 19절, 20절.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러한 설교 중에 어쩌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보라, 30장 15절. 예, 모세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생명을 택하는, 복을 택하는 길이다. 그리하면 내가 번성하고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라. 그래서 그때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할 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복이다. 우리 여기까지 뭐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아,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로 알아야 진짜로.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이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섯 가지로 말하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를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뒤에도 사실 그를 청종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고 그를 택하는 게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것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의 삶이 결국 생명을 얻는 핵심적인 비결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에게 지식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지식, 체험적 지식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우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을 보면 모세 자신이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안 가시겠다 그러나 내 사자를 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 상황에 모세가 고백한 그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광야보다 하나님 가나안 아니까 가나안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우리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주의 임재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뭐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주님 자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그렇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가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냐가 아니라 무슨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 내게 곧 생명이며 진리임을 알기에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주 나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히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뭐냐? 핵심 비결이 뭐냐? 주님이 함께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이 안 계시면 구별이 안 돼. 이거나 저거나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구별이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은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니,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잘 몰라요? 네. 저는 이 말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상과 금방 동행할 것 같아요. 주님이 임재를 거두시면 제 삶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심을 제가 놓치면 금방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참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안 깨달으면 금방 마음이 높아지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일 없으면 금방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고요. 예, 자기 중심으로 확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구별됩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네, 조금 알듯합니까? 아니면 뭡니까? 어떻습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구별되심을 인식하세요. 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안경 쓴 사람이 안경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은혜 없이는 안 되니까. 한번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예, 이렇게 안 되는구나.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올랐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갈 수 없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 살아갈 수가 없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탈하고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선명히 보여야 돼요. 동행의 가치죠. 동행의 가치. 뭐 어린 아이들이 엄마 같이 가, 엄마 같이 가, 엄마 같이 가 맨날 그러다가 조금 크면 뭐예요? 갔다 와. 알았어. 그러고 가죠. 엄마 없어도 이제 지가 해요. 예, 좀 더 크면요. 예, 엄마가 집에 있을까 염려야. 나가면 좋아. 막 외출하면 더 좋아. 막.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사실 지금 모세의 고백은 그 고백인 거죠.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놀라워도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이게 바로 생명이신 주님을 아는 자의 고백인 거죠. 자, 우리가 이 모세를 살펴봤는데요. 모세와 우리의 차이를 한번 좀 봐야 돼요. 내게 그게 있는지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요. 네. 적극성.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아, 내 힘으로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디에 가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오시면 달라져.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주님을 찾으면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다윗도 보죠.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곳이라. 내가 여호와께 지금까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리고 그것을 내내 부활이니 내 앞으로 내내 구하려고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평생에 라고 말하죠. 평생에 소원,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열망함,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말은 묻는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바카르라는 말로 묻는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 미래에,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죠. 또 하나님께 뜻이 뭔지 자꾸 묻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 뜻이 뭔지, 의도가 뭔지, 길이 뭔지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 27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고백해요. 1절부터 3절,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 능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우츠라는 말은 피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우주에서 파생된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많은 번역들을 보면 피난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피난처.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피난처. 예, 내 생명의 피난처.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인 걸 아는 거죠. 내 생명이에요. 내 생사의 주관자, 내 생명의 피난처. 그분 안에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이 안전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돈 몇 푼과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뭐 권력과 뭐 쾌락과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우리 생명의 피난처가 되세요. 내 생명의 피난처. 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실제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내 생명의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심이 잘 모르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임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가죠.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디론가 피할 거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피하겠죠. 그렇죠. 여유 없이 막 갑자기 지진하고 무너지려 그러면 피할 데 없으니까 나무 밑에, 뭐 탁자 밑에 이런 데 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피할 여유가 있으면 어디로 피할지 우리는 택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의 피난처. 예.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반응하고, 그분을 예배하되 우리가 존재를 다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죠.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인지,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 시편 16편 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시편 16편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야. 행복.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에요. 유일한 복. 유일한 행복. 유일한 만족. 유일한 기쁨. 이게 보여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다윗 또한 뭐라고 바울 또한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랑거리가 많이 있어. 전에 유익하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지 않아요?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 됐다고 생각하는 것, 뭔가 체험한 것, 이거 내리고 계속 겸손함으로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집중적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의 의의는 내 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내놓을 게 아니고 나의 의의는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육신을 의지하는 게 사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 이런 거거든요. 이 교만이죠.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깨달은 거. 제가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 1기, 2기, 3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 1기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막 은혜가 임하잖아요. 막 물고기를 막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체험 은혜죠.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 있고 근데 베드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결과를 맺어요? 예.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예수님 말에도 안 듣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졸고 앉아 있고 그러다 예수님 결국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게 베드로의 이익이에요. 왜 베드로가 갑자기 교만해졌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교만해졌냐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왔어요? 베드로의 교만이. 은혜 받았는데 교만해졌다니까요. 어디서 왔어요? 예. 교만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좀 알고 내가 좀 은혜로 뭔가 좀 깨닫고 은혜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은혜로 뭔가 남보다 나은 달란트 뭐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은혜로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로 뭔가 좀 드러낼 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우리가 교만해진 자리로 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육신을 붙드는 거죠, 그게. 그렇게 높아지면 금방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놓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해로 여겨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래서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을 잡으려고 스트럭을 하며 달려갔어요. 예, 분투했어요. 마음속으로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까. 왜요?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생명이니까요. 주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아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면 우리 신앙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세계관에서 잘못된 신앙이 나옵니다.
아, 제가 세계관 얘기를 최근에 이제 더 했는데 하는데 우선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우리가 있어요. 샤머니즘적 세계관.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성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성. 우리 조상들은 장독대에다 물도 넣고 천지신명에게 정성을 들이므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이 종교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절대자에게 의존해서 얻어내려는 성향이죠. 이걸 종교성.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이걸 종교성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장독대에다 물도 넣고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이해. 신에 대한 이해, 신앙적 이해. 그러니까 신을 향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 나아가서 자기의 구복, 자기 개인적인 삶이 잘 되고, 자기 뭔가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건강 유지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대, 자기가 기대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 근데 이 신은 인격적이거나, 이 신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이러한 막연한 어떤 신으로 보는 거죠. 이 무속 신앙을 통해서 믿는 신 중에 하나는 죽은 조상도 거기 포함돼요. 죽은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도 거기 적지 않아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을 기초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냐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어제도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되게 많이 오셨는데 거기서도 물어보니까요. 초신자가 교회 와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하나님 알고 있다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저는 이걸 이런 걸다 드러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컴퓨터 딱 대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촤촤촤삭 떠오르면 진단해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할 수가 있어야지. 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는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는 인격적 관계가 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어요. 조금도 몰라요. 인격적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두 번째로. 이러한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열심이 있습니다. 우선 종교성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심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열심이지만 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들여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 받으려면 공들여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공들이지 않고 복 받는다? 이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는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은혜 이런 개념 없어요. 다 뭔가 노력의 대가로 얻어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복 율법주의 절대 안 깨져요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공을 들여야 복을 받을 텐데 뭔가라도 해야 돼. 정성을 들여야 복 받지 이런 의식.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은혜의 개념도 이 복음의 개념도 잘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받는다 이런 개념, 또 기복신앙적 개념이 안 깨지죠.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 물질적인 건강 축복 받는 것 이런 세상적인 거에만 초점이 딱 놓여 있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지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 세 번째로
이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이해가 의식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뭘로 이해하냐?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4장 23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을 뭘로 해석하느냐? 정성 드리는 걸로 이해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정성을 잘 드리고 깨끗한 옷 입고 단정하게 하고 빳빳한 새돈 갖고 헌금하고 그리고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 본질, 예배의 본질,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있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의식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성을 드리면. 네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의무쯤으로 들어요. 내가 해야 될 의무나 혹은 도덕적 말씀쯤으로 들어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죠. 삶이 이런 개념. 자, 완전히 이 자리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절반쯤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진짜 제가 볼 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두 번째로 계몽주의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어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세계관을 영향을 받은 것.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신론이 등장하거든요. 이신론이라는 계몽주의에서 자연주의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변질되는 과정,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변질되는 과정에 이신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 이신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초월자이며 내재하시는 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시지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늘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거하셔서 초월자이지만 내재적으로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돌아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죠. 초월자이며 내재하시는 주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초월자이며 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살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돌보심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죠. 근데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세계관은 어떻게 되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내재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뭔지 잘 놓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영향으로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보냐면 문자주의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그러니까 말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은 대단히 소중해요. 맞죠? 말씀 귀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맞습니까? 말씀 많이 읽고 공부해야 돼요. 맞죠? 네, 아멘도 좀 하세요. 아, 제가 집회 갔다 오면 꼭 힘드네요. 그냥 어제도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든지 그냥 거기가 그립다. 네. 아, 예. 근데 말씀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문제는요, 말씀이 정보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말씀이 지식과 정보에 머물러 있어요.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면 성경 공부를 지식 얻는데, 당연히 예배 시간에 설교도, 예배 시간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설교예요, 설교. 설교 시간에 안 늦으면 안 늦은 거예요. 설교를 인격체 대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체 대신 주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렇죠?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이 부분 정말 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암송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죠. 근데 이론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많이 알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다음에 자유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거기에서 능력 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거기서 염려가 있을 때 염려 하나도 안 오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정상이지.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되진 않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말씀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대로 뒤집어지고요, 혼돈에 빠지고요, 함정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대체하니까 그래요. 인격체가 인격체를 지식으로 대체하는 거죠. 인격체와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인격체에 관해 아는 그몇 가지 지식적인 여기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예요. 근데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으면 인격적 관계가 뭔지 몰라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해요. 매우 중요하지만 함정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듣는 것으로 여겨요. 당연히 말씀은 뭘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뭐요? 지식과 정보에 초점을 두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고요, 예, 계획된 삶 가운데서, 프로그램에서, 예, 어떤 기법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딱 짜여진 프로그램에, 짜여진 것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한,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그렇게 되면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은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생동감이 없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로 초청하시죠. 하나님 인격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많이 찾아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죠. 영생은 곧,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다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야다, 죄송합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교제가 있어요. 친밀한 교제예요.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 합리주의적 그러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 그냥 막연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이게 영생이죠. 영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인격제 대신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았다는 의미잖아요. 완전한 인격.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 안에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을 보여주는 암시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선이라는 것을 함께 거닐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이라는 것을 함께 거니는. 또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친밀한 교제 안에 두심.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친밀한 관계성. 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으시고요. 25장 8절 그 중심에 예배를 두셨어요. 25장 8절 올려주세요. 시작. 예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보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보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무나 많이 찾아봤던 구절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소를 짓게 만들고 그 성소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그랬어요. 이 거한다는 말은 살다 머무르다 동행하다 동거하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회중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 42절 우리가 너무나 잘 본 것처럼 이제 거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번제 가운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남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만남은 뭘 의미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랬어요.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소통이죠. 소통. 소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소통하시는 통로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말하리라. 그러면서 43절 그 뒤에 계속 올려주시면 거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져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면 말씀을 보내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제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거룩함으로 제가 저 자신을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계속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참 일어나는 걸 경험해요. 언제 여러분은 주님과 만나셨어요? 언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라고
제가 어제도 아침에 갔는데, 가면서 기차에서, 열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나주셔서, 제가 진짜,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원하시는가. 한분한 분이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이 거룩해진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지는 거죠.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비워지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비우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예. 우리가 비워져야 주님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워지는 추세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추세예요. 붙잡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주님이 드러내 주시고 돌이키게 될때 거기서 놓고 돌아서고 그러면서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진짜 그렇게 될때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항상 어디 가야 돼요? 성소에 가든지 성전에 가든지 그래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가 만나지만 물론 공교회가 공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연합으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삶에 거룩해 돼요. 그러면서 45절, 46절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소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돼. 인격적인 교제 안에 만남과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조정되고 새로워져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45절, 4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여? 거하여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거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산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셔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 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전환하고 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복종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는 그분이 높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그 다음에 46절 읽어보세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 거하려고, 거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불러냈냐?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이걸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살면서, 함께 뒹굴면서 살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함께 뒹굴며 살려고 이렇게 번역했다니까요. 함께 뒹굴며 살기를 원해, 하나님이. 여기서 인격적 관계, 인격적 교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친밀한 교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여기서 그냥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적으로 몇 가지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올려줘 보세요. 계속 올려줘 보세요. 아, 올려주세요. 방송실. 그래서 거하려고 인도에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격적 친밀한 교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좀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뒹굴며 살려고. 그건 뭐예요? 소통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려고 예배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마자 예배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 거기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만나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쵸?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나 교회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러고 상관없어 이제 소통 안해 이제 말씀도 안 들어 이제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일정한 정해진 규칙만 딱 지키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내가 할일 하고 그냥 주님 이 다음에 나 천국 데리고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엔격제 대신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배당에 오면서 오늘도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격제 대신 생생한 교제, 실제인 교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능력이에요. 네 번째, 잘못된 세계관에서 잘못된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인격제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거짓 신앙에 대한 부분 좀 한번 살펴보죠.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 인격적 교제가 없는 예배, 하나님 의도하신 예배가 아닌 그러한 뭐 그들이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뭐예요? 의식은 잘 지켰지만 뭐가 없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바꿔 말하면 그들은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진정한 중심은 없었던 거죠. 그 중심이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열망도 없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의식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킨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뭐 잘하니까 여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의식을 잘 지켰어요. 의식을. 그러나 본질이 없는,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는. 그래서 호세아 시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그 시대의 문제가 뭔지 여기 말하고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지식, 다하트, 체험적 지식 의미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성경적 지식이요? 아니에요. 그 의미 아니라 그랬죠. 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수평적 신앙이 아니라 수직적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성경적 지식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고 그냥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걸 두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는 없는.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은 많이 있는데 인격제 대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생생한 인격체를 개인적으로 아는 그 교제가 없는, 체험적 실제적인 지식이 없는, 이걸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신천지 대책을 위한 40일 교회의 기도, 교회의 기도 뭐 그런 정확한 제목은 정확하지 않아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그 첫날 기도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책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어디 있을 텐데 지금 못 찾았는데 첫날 기도가 그거예요. 이런 회개해야 된다. 예. 그 인격체와의 관계를 문자로 대체한 거, 지식으로 대체한 거 회개합니다. 이게 첫날 기도 제목이에요.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 인격체와의 관계를 지식으로 문자로 대체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원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격체와의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지식으로 대체해버리니까,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삶이 안 살아지는 게 지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것처럼 신천지가 들이대니까,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갖고 쏙 빠져갖고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심각하게, 너무나 심각한 지식이 없어 망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호세아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을 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나름 찾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하나님께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라는 걸 그들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일부. 근데 4절을 보세요. 근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대야,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금방 그래놓고는 금방 또 돌아가 버렸어, 인격적으로. 우리 신앙이 인격적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체험적 지식, 개인적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이 가능해요. 이게 있어야 코람데오의 삶이 돼요. 코람데오의 삶. 모양은 있었지만 그분을 알지는 못하는, 능력은 상실한. 이게 구약시대의 거짓 신앙의 전형적인 예죠. 이사야 시대도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그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갔다. 하나님 떠난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근데 11절 이하에 보세요. 11절 이하에. 우리 많이 읽어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와불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세요. 1절을 11절을 보면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쳤고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눴죠. 전에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사야 시대는 구약에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제사법을 고대로, 재물도 고대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나눴죠.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의식 잘 지키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 복받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샤머니즘 같은 게 하루 이틀 생긴 건 아니지만 엄청 오래된 뭐 인간의 기본적인 아담 이후로부터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거기. 똑같은 현상이. 1년에 세 차례 보이러 오라 그러니까 보이러 왔어요. 근데 마당만 밟고 갔대. 본질이 없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뭔데? 하나님과 만남, 소통이 있는 예배인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전심으로 하잖아요. 고백도 전심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동시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이 소통, 고백과 주님과 찬양과 찬사를 들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말씀을 갖고 믿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날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회복되면 너무나 놀라울 텐데. 그냥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줄구장창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이 의식 지키고 가면 되는 걸로 여기는 거죠. 그냥 의식 지키고 나름대로 교인의 의무 다 지키면 되는 걸로 여기는. 여러분 그 출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가 변화되게 된 과정에 하늘나라의 예배를 본 거예요. 이사야 6장에 그가 어느 날 하늘나라의 예배를 목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6장,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동일한 장면들이 나오죠. 천국이 천상의 예배. 진짜 예배드린 진짜.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광의 주를 배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했을까? 이사야가 왜 입술이 부정했을까? 진짜 예배에 비하면 자기들의 예배는 입술뿐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앞에 내 예배가 우리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불완전한 예배였는지.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3장 19절에 13절에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뿐인 예배였다는 거죠. 표준 새번역이 이걸 참 잘 번역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종교적 의식을 그냥 지키고 그냥 일정한 의식을 지키고 그냥 있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의도와 받으신 분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삶으로 전환하기 원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기 원하는지 별로 몰라. 그냥 난 예배 드릴라요. 그냥 그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이 있지만 중심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고 조정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 이런 상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해요. 아까 이사야 1장 거기 13절 이하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보면, 예, 또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 쫙 보면 삶이 절대 안 변해요. 그렇게 무수히 재물을 갖다 바치고 헌신하는데 삶이 절대 안 변해요. 이런 예배에서는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에 전락하는데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0절까지 거기 쭉 뭐 쭉 보면, 뭐 이사야서만 볼 게 아니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뭐 다른 호세아서도 봐도 그렇고 그냥 무진장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는 드리는데 삶은 전혀 안 변하는. 왜요? 종교적인 모양으로는 안 변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교만한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예. 심각하잖아요. 결국 이사야 29장 14절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 소경이 돼요. 이사야 29장 14절 올려주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어떻게 되리라? 가리워지리라. 지혜와 명철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심각하죠. 이사야 42장 18절 영적 소경이 되면 나타나는 특성을 거기 잘 다루고 있죠. 이사야 42장 18절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감, 그게 뭐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이에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 이들이 어떻게 해요? 냉철하게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열방이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영적으로 소경돼요. 소경되니까 나타난 특징이 뭐냐? 많은 것을 보아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적용을 못 시켜요. 알기는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돼. 성경 말씀은 알아.
근데 내 문제와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물으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목사님. 근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왜 안 돼요? 소경이라서 그래요. 영적 소경의 가장 주된 특징이 두 가지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놓쳐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를 보면 매우 논리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근데 딱두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놓쳤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되고 침체되면 그쵸?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맨날 낙담하고 맨날 좌절해. 맨날 한숨 쉬어. 답이 없어. 아이고, 절망이야. 끝났어. 될 수가 없어. 하나도 될 리가 없어. 막 이렇게 말해. 하나님 돌아가신 거죠. 그런 사람. 영적으로 소경되면 딱 그게 답이 나와요. 소경되면. 제가 과거에 왜 그랬잖아요. 어떤 분과 나눴더니 어떤 분이 막 왜 우리 적은 교회라고 막 그런다고. 네, 자세히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마음 상해가지고 혼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안 죽었다고 말해라 그러셨다. 제가 그 뒤에 그 예화를 많이 써먹어요. 어떤 분들은 막 낙담하고 울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낙담해서 우는데 환경이 너무 어렵다는데 그러냐고 그냥 들어주고는. 한 번은 이제 듣다가 그냥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성질을 내더라고. 목사님은 잘 나가니까 그렇지. 왜 나한테 그냥 못한다고 그러냐고 그러셔. 내가 언제 못했냐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랬잖냐고 그래서 안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또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미안하다고 그러고 싸매고 돌아와가지고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 있죠. 가서 나안 죽었다고 말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제가 요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을 막 대성통곡하며 울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불신앙이네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더라고요. 영적으로 소경되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2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말씀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으나 22절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왜? 적용을 못 시키니까 탈취를 당하며 왜? 진리를 주장하지 못해. 다굴 속에 갇히며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왜?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다 뺏기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그래서 우리 뭐 전형적으로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살폈잖아요. 영적 소경일 때 A, A-B, B-C. 예. 문제가 닥치니까 인본주의적인, 그야말로 세상 방법으로 적용하죠. 정치적으로 풀어가죠. 대적이 오는데 전에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갈 텐데 애굽에 사신을 보내갖고 보물 잔뜩 실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 찾고.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누가 말씀대로 살아 이러면서 순종 안 하게 되는.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뭐죠?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렇게 정직한 걸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결국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처방을 들이대도 못 듣고 결국 완전히 박살나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18절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 예,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겠어요, 쉽게? 투자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다리신대. 누구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자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뿐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은혜를 주려고, 긍휼을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기다려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다시 통곡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보세요. 사실 여러분 눈에 다 없어지고 주님만 보여야 돼요. 내가 했던 종교적인 거 내가 이미 뭐 안다고 생각하는 거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보는 경험이 자꾸 있으셔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인격되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있는데 길수야, 나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기 원해. 제가 이런 생각이 툭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달달달달 암송은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제가 그날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격이 되는데요. 제가 양치하다가 그냥 눈물이 났어요. 거울 쳐다보고 양치하고 있다가.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인격제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세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존재를 다해. 그건 뭘 의미해요? 얼마나 우리를 질투하고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힘씁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사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가 뭐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아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좀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관계를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잘못된 관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고요. 진짜 온 마음으로 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알기를 오늘부터 애써보세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복이야 유일한 복이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의 피난처요 내 복이에요 유일한 행복 그래서 나는 주님을 전부를 구해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원하셨고 나를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인격체된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가는, 저도 주님 알기 원하고 저도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혹시 아직 주님을 사랑할 준비가 안돼 있으면 잘 모르겠다고 주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든지,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존재를 다해 그렇게 고백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찾아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주시는 게 20절, 20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내 스승이라는 말은 모레카예요. 근데 여기도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보세요, 21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하나님과 첫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깨달아져요. 자꾸 깨달아져요.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비춰지고 새롭게 또 깨달아지고 더막 신나. 막 신나요. 요즘도 막 깨달아져요. 요즘도 막 말씀을 읽으면. 근데 이게 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계속. 목사님들도 제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많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신선해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달음이 있으니까 나눠지는 게 깊어져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22절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 것과 부어 만든 우상에서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금을 입히고 내가 은을 입혔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소중하니까. 우상인지 알기 전에는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 그게 나의 소망이고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게 나의 만족이고, 그래서 거기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거기 포장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주님을 찾아야 우상이 뭔지 알아요. 집중적으로 찾아야 우상이 뭔지 봐요. 그걸 던지는 거예요. 이 싸움과 되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교회였고요, 교회 성장이었고요,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명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훨씬 그게 많이 내려진 것 같아요. 훨씬 완전히 내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해진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나 뭐 이거가 아니라 진짜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지금 은혜가 함께해서 그런지 몰라요. 또 언제 옆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래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때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23절 이하에 하나님 태문을 열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치우세요. 땅에 뿌린 종자에 비가 내려서 풍성해지고 가축이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각 고산 줄령에서 이제 대적이 가로막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물러나고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26절 핵심이 26절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 회복이 일어나는. 이 과정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인격적 교제. 지금
가장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살폈고요. 그게 샤머니즘적 세계관, 거짓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는 계몽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있는 문자에 가둬놓는. 그래서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삶에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코람데오의 삶으로 대면하고 서는 실제가 않는. 인격체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왔는데, 인격적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요, 소통인데요. 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네. 최우성 전사님, 사모님이 뭐 좀 사갖고 오라 그러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속상해야 하죠? 아, 속상해하는 정도구나. 네, 쫓아내지는 않네, 그렇죠? 네, 사모님 속상해하죠.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편의 말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함이죠, 존중함.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뭘로 받느냐? 말을 들어주는 거죠. 말을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에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무게감 있게 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나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겨질 때, 또는 찬양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제가 자꾸 나누잖아요. 예. 그 예배당에 오면서 그냥 오시지 말라고, 필기도구 꼭 가져오라고, 꼭 필기도구 가지고 다니세요. 하나님 감동하시면 여러분 존중이 여기는 일본의 태도 못 보셨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김정일, 김정은 앞에 선 딱 이러잖아요. 딱 이러잖아요. 왜요? 죽으니까 놓치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잘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를 체크해 본다고 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신 지가 오래됐다, 그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삐지면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양수인 사모님 삐지면, 혹시 최 목사님 삐지면 말 안 하신가요? 말해요? 아, 잘 하시는군. 거꾸로인가요? 네? 네? 거꾸로예요? 아니요? 그냥 풀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박창노님, 누가 많이 삐지십니까? 권사님 뒤에 계셔갖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삐지면 풀어요. 풀라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시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쉬운 게,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셨다면, 하나님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한 개도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우리 봐야 됩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이 깨달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식하기도 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좀 읽으려고 봤더니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을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사건이고요.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적이 오래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찾고요. 은혜를 구하고요. 생생한 교제 가운데.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전환하고 조정하고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죠. 경배 찬양 하나 하죠.